지난주에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급락이 주요 이슈였는데요. 오늘은 전문가들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박근영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공략제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 말씀드린 종목은 넷패스입니다. 넷패스의 자회사 가운데 반도체 테스트를 담당하는 넷패스 아크가 SOC, 그러니까 시스템 온 칩이라는 곳에 대해서 증설에 따른 신규 장비 투자를 공시했습니다. 거래 상대방은 미국의 반도체 테스트 장비 공급사인 테라다인 외 4개 회사이고요. 테라다인은 반도체 테스트 장비 시장의 탑2 공급사입니다. 이번 테스트 장비 투자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나 PMIC, 그 다음에 라디오 프로퀀스티 테스트용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어떤 테스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클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와 같은 투자 의선 결정은 넷패스 아크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넷패스 이외에도 자회사인 넷패스 아크도 수급이라든지 주가가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객사와의 후공정 파트너십 강화를 의미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고 한국의 후공정 기업의 경우에는 연간 1000억 내외 혹은 그 이상의 설비 투자는 에비타 수준을 넘어서기 때문에 신중한 의사결정이 필요하고요. 어느 정도 확보된 어떤 물량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동종업종 중에서 테스나와 하나마이크론이 테스트 장비 투자를 발표했는데 전방 산업에서 비메모리 테스트 분야의 외주 확대가 가시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반기에 오스틴 한파 영향이 이어질 때 한국 반도체 테스트 업체의 가동률이 상당히 낮아서 우려가 사실 컸습니다. 가동률은 항상 유동적이긴 하지만 상반기 대비 현대 가동 중인 테스트 장비의 가동률이 전반적으로 높아져서 긍정적인 상황이고 넷패스 아크의 경우에 주력 제품인 PMIC 가동률이 높아지면서 3분기 성수기 효과 그리고 테스트 장비 응용처의 탄력적 효율화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상반기 대비 유의미하게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상저하고의 개념 그리고 내년까지도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후공정 장비 업체들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좋을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RF 가동률이 상당히 올라오고 있는데 금년 4분기에 5G 향 수요에 힘입어서 강하게 올라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 2021년 하반기 실적은 상반기 대비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넷패스 아크의 2022년 실적 컨센서스가 매출 1845억 원에 영업이익이 547억, 당기순이익이 약 450억 수준인데 이번 설비 투자 영향으로 2022년 실적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따라 넷패스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말씀드렸듯이 한국 반도체 업종에서 비메모리 수혜주가 메모리 수혜주 대비 많지 않은 환경에서 이번 대규모 투자 발표를 계기로 비메모리 후공정단에 대한 업계의 주가에 훈풍이 불어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넷패스까지 좀 더 좋은 그림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목표가는 45,000원, 손절가는 32,500원 말씀드립니다. 네, 공략주로 넷패스를 꼽아주셨는데요. 목표가 45,000원, 손절가 32,500원을 제시하셨습니다. 자, 오늘 하루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데요. 오늘 장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시장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다소 조금은 쉬어가는 분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전체적으로 긴 이제 연휴가 있고요. 또한 9월 FOMC에 의해서 테이퍼링 관련된 이슈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다소 물량 부담은 있을 수 있습니다. 경계를 한다고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전반적인 수급 현황에서 2차 전지를 빼고 나면 특이하게 올라오는 섹터가 별로 안 보일 정도로 다소 조금은 힘이 약간 빠져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방에 대한 견조한 부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최근에 영업이익이 견조하게 코스피가 받치고 있고 내년 영업이익단도 상당히 견조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3,100포인트 코스피 기준 기준으로서는 어느 정도 지켜질 것 같고 만약 수급적 요인으로 3,100이 잠깐 깨어진다 하더라도 상당히 살 수 있는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종별로 봤을 때는 2차 전지라든지 하반기를 겨냥한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관련 섹터 그리고 2차 전지가 역시나 최근에 소재 부분에서 상당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